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가을을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이거 봐라. 뭘? 그게 뭐고? 이거? 감자다. 감자, 좋겠다. 내도 나왔다. 그거, 니는 뭔데? 이 봐라. 고구마 아이가. 우와, 고구마. 으이씨, 나는 왜 안 나오노? 더 열심히 땅 좀 봐봐라. 나도 나왔다. 그거 뭔데? 야, 그 포도 아이가. 맞다, 포도다. 야, 포도가 어떻게 땅에서 나오는 기고? 왜? 포도는 땅이 아니라 저 나무에서 열리는 거 아이가. 맞나?
야야야야 쟤 또 왔다 세리 어? 야야야 이거 니 해라 내는 도망갈란다 아이고 야야야야 야야 어디야 야 자 오늘도 한번 보자잉 퇴퇴 야, 강한별. 왜? 세금 내야지. 어? 세금? 그래, 세금 내놔라 빨리. 누구? 여기서 땅 파가지고 일하려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이가? 빨리 내놔. 요 강한별 적혀 있어. 아, 세금이... 얼만데? 세금 은화 다섯 개 아네 다섯 개 왜? 나 세 개밖에 없다 뭐라 너? 세 개 세 개? 야 세 개라도 내놔 빨리 내놔 니 내가 내일 다시 올 거야 두 개 딱 준비해놔라 알았나? 자 또 한번 보자 또 누가 돈을 내야 되노? 강사랑 어? 어? 세금 내라고 빨리 난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뭐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니는 있지 니가 들고 있는 거 다 내놔 뭐? 그 니 손에 들고 있는 돈 은하 그 오늘 열심히 캔 감자 또 보자 오늘 얼마나 캤노? 아 이거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땅에서 판긴데 열심히 판긴데 이 뭐고 얘들아 포도 그래 이거 다 담아서 다 내놔 빨리 내놔 진짜 니 내가 내일 다시 올기다 니도 딱 세금 준비해놔라 알았나 세리 삭개오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나라에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를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삭개오 근처에 가지도 않았지. 오랫동안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삭개오는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야, 저 봐라. 예수님 아이가. 아, 맞다.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웬일로 오셨는간노? 야. 우리 사인 받자. 먹고 누구 왔나 나도 좀 보자 아, 나라 아이 나쁜 세리다 얘가 저리 가나 야 니는 예수님 볼 자격이 없다 저리 가
아니 나도 궁금한데. 아, 뭐야 누가 온 거야? 아이 나도 예수님 보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단 말이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 그래. 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이기야. 한번 올라가보자. 예수님,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예수님이다! 예수님 보여! 저분이 그 성경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 제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 어서 내려오너라.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진짜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야, 쳐봐라.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저 나쁜 애 아이가 엄청 나쁜 애. 예수님.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예수님, 사실은요, 전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돈이 주인인 줄 알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돈만 쫓아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전 이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혹시나 거짓말로 속여서 뺏은 돈이 있다면 더 많이 더해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래, 이자도 바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삭개오. 삭개오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 세리였어. 세리.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라에 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한 거야. 그런데 삭개오는 사실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랫동안 돈만을 위해서 산 삭개오야. 세상에 이런 사람 많아. 오래된 잘못된 망대가 선 거야.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있는 마을에 누가 왔어 아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야 예수님 딱 오셨다는 말 듣고 삭개오가 뭐 소문을 들은 거야. 뭐 누가 왔다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래 갔어. 갔는데 예수님은 못 본 거야. 왜냐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거든. 그래가지고 보고 싶은데 안 보여. 하, 나도 보고 싶은데 좀 나와 보세요. 사람들 너무 많이 모인 거야.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 많이 모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키가 작아가지고 안 보여. 어떡하지? 나도 예수님 지나가면 이제 못 보는데 나도 보고 싶어. 삭개오는 아까 봤지? 오랫동안 숨기면서 살았잖아. 마음이 병든 사람이야.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안 나와줘. 근데 딱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 세상에 이게 뭐야? 뽕나무가 있는 거야. 삭개오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창피한 거 다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나 높은 사람 세리라 생각하지 마. 아니야,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야겠어. 그래가지고 그 뽕나무에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딱 봤어. 보니까 예수님 보여 안 보여? 우와!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본 거야. 우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뭐라 불렀어? 삭개오야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아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세요. 오, 부르는 거야. 아멜리아야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 이름 아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삭개오와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다 있었는데 저 세리 삭개오 집에 가겠대. 그 집으로 모신 거야. 예수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막 갖다가 막 차린 거야. 차려가지고 음식 먹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먹고 있는데 저 뒤에 이 유대인들이 저 뒤에서 뭐라는지 알아? 저 뒤에서 야, 저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변화됐구나 이렇게 안 하고 뭐라는지 알아? 유대인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냐? 이러는 거야. 야, 어떻게 저 예수님이 저 삭개오 집에서 저 죄인의 집에서 죄인의 집이라 그랬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랬어. 근데 삭개오가 뭐라 그래? 갑자기 자리에 탁 일어난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야.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빼앗은 게 있다면 네 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나왔어. 이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걸까요? 그러면 삭개오가 아무도 해결 못하는 그 병,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그 원죄 누구 만나서 해결됐어? 예수님 만나서 해결된 거야.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야.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아까 삭개오 그랬잖아. 오랫동안 돈이 주인이고 병들어버린 그 사단의 망대가 예수님 만나서 다 무너진 거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이제도 기억해야 돼.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삭개오처럼 누가 주인이 돼서 돈이 주인이고 성공이 주인이고 그렇게 살아서 사실은 대단해 보이지만 병들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왜 십자가 지셨냐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 아까 삭개오처럼. 자, 따라서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 삭개오야.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삭개오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셔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권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해결 못하는 재앙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 빠져있는데 이걸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 아까 2, 3, 7나라 5천 종족 사람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이 2, 3, 7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아까 유대인처럼 야 저 죄인의 집에 어떻게 가서 밥 먹을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저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가서 증거해 준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2, 3, 7나라 5천 종족에 증거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두 손 다 들고 크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예요. 아침에, 낮에, 밤에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스케줄을 만들어 보아요. 그럼 오늘도 예배 서밋 도전 성공! 집중.